소하. 소비자원 보도자료로 알려주는 똑똑한 소비 지식 바로 시작할게. 겨울에는 역시 전기장판에서 귤 까먹는 게 최고지.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난로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고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거 알고 있어? 최근 4년간 전열기 관련 이해 정보는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이해 정보와 안전사고 모두 전기장판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해 증상은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어. 전열기 관련 화상 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가장 많은데, 저온 화상은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42에서 43도 가량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입는 화상이야. 전열기와 관련된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볼게. 전기장판을 켠 채 잠시 외출한 A씨는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온수 매트를 40도로 설정하고 잠을 잔 B씨는 팔에 3도 화상을 입었어. 또 멀티탭을 이용해 전기 히터를 사용하다가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어. 그럼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사용할 때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은 라텍스,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를 위해 깔아두면 안 돼. 또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 조절에 유의해야 하고, 전기장판 내에는 전선이 있기 때문에 접어서 사용하면 안 돼. 전기 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위에 열 복사율이 높은 물건이나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 게 좋아. 모든 전열기는 사용하기 전에 고장 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 또 과열 방지를 위해 단독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는 거 잊지 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래. 다음엔 더 유익한 보도자료로 돌아올게. 소바.